30분부터 공연을 해야 되는데 좀 시간이 남았어요, 그죠? 아, 그래도 빨리 가죠, 그죠? 기다리기 지루하시니까. 이 택견이 작년 11월 28일 날요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세계 최초의 무술입니다. 이 무술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가 있죠. 뭐 해동검도도 있고 뭐 태권도, 유도 뭐 엄청 많은 무술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무술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이 택견이라고 하는 무술입니다. 이제 택견은 우리나라의 그 문화재 제76호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. 76호로 되어 있는 그 무형 문화재인데요. 오늘 약 한 40분 정도가량 우리 저기 택견 단원분들이 시범을 보일 텐데 이게 저희들은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왔습니다. 충주 시립 택견단이고요. 무형 문화재다 보니까 우리 인간문화재 선생님 계십니다. 인간문화재 정경화 선생님이 이제 조금 이따 또 멋진 시범을 보여줄 텐데요. 그때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고요. 자, 그러면 제가 말만 하면 재미없죠? 네,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. 그러면 시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군무라고 하는 건데 이 군무는 처음에 문을 열 때 우리 시립 택견단들이 전부 나와서 이렇게 깃발하고 뭐 기타 등등 합니다. 자, 힘찬 박수를 한번 모셔볼까요?